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서울기독교 총연합회 이름으로 3차 임원회의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와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 또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악한 물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공격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서울기독교 총연합회를 세워주시고 김몽준 목사님을 대표회장님으로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단체가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장님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이 단체를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 길이라는 깊은 인식을 갖게 하시고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주님이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이 한량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쁨으로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봉준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